그리스 여자 배구단 파카 이재영 이다영 25 쌍둥이를 영입한 것에 대해 1911년 창간한 현지 최고 권위 신문은 한국의 심상치 않은 반발을 주목했습니다. 그리스 일간지 마케도니아는 파는 국제배구연맹 피브으로부터 이적을 승인받아 만족스럽겠지만 한국의 비판적인 여론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정치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는 등 본사가 있는 그리스 제2도시 테살로니키뿐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는 유력 언론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중 하나입니다. 팡는 여러모로 미숙한 학창시절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과거라며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정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폭로에 언급된 학교폭력 사례만 흉기 협박, 금품 갈취 등 20여 차례라고 그리스 독자에게 소개한 마케도니아는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영 이다영은 직접 쓴 글로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언젠가 SNS에서 지우더니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이재영 이다영이 그리스로 떠난다고 해서 잡음이 멈출 것 같진 않다. 파과 계약했다는 소식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어떤 끝맺음도 없이 해외로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했습니다. 앞서 그리스 방송 이피로스 TV도 진정한 사과 없이 도망친다며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고 한국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이재영 이다영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켜 배구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대한민국 배구협회의 입장,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국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가는 것에 무력함을 느꼈다는 최근 피해자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